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이버!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 논장판 레인보우조 최종 발표를 맡은 안현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는 저 안현진과 이호정 두 명의 한국인과 일본에서 온 쿠아 히로유키 씨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두리도나 씨 이렇게 네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주제를 일상 속 소리를 활용하여 전통음악을 제작하여 보고 그를 바탕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정했는데요. 이러한 주제를 정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통음악은 전통 악기들로만 연주할 수 있다는 편견을 타파하고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사용함으로써 전통음악의 거리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유튜브, 틱톡과 같은 세계적인 동영상 포맷을 활용해서 글로벌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 전통음악을 알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국에 좀 적절하게끔 제작하였으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 이 그래프는 2016년 국악포털 아리랑에서 조사한 국악 인지도 및 선호도 온라인 조사,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따르면 타 음악 장르와 비교했을 때 국악에 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은 사람이 무려 67.1%, 그리고 국악 공연을 빈번히 관람하지 않는 사람은 73.8%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우선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도와 친근감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따라서 일상 속 물건을 활용해보자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와 틱톡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튜브는 국내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의 93%를 점하고 있고 한국인이 한 달간 가장 오래 쓴 앱 중 독보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용자의 연령대도 비교적 고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세계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유튜브의 한 달 이용자 수는 약 20억 명, 그리고 두 번째로 인기 있는 SNS 플랫폼으로 랭크되는 등 유튜브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일무이한 동영상 포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틱톡의 한 달 이용자 수는 8억 명에 달하고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 1위에 랭크되는 등 또한 과거 비교적 어린 층의 이용자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성인 사용자의 수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틱톡은 유튜브에 대적할 만큼 급격한 상승세를 이루고 있으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와 틱톡 두 가지 포맷을 선택하였고 영상을 제작해보았습니다. 탐구 과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우선 장구를 전공하시는 저희 팀의 일본인 히로유키 씨의 주도하에 전통음악 가락을 제작해보았고 이 가락을 어떻게 일상 속의 소리와 매칭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후라이팬 그리고 국자와 뒤집개 또 바가지가 선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녹음과 촬영 작업을 진행하였고 영상 편집과 제작을 거친 뒤에 직접 유튜브에 업로드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영상 제목은 이 시국 우리가 노는 법이라고 지어보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요즘에 각자 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재미있게 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보았습니다. 이 음악의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 조원들과 함께 짧은 연극도 준비해보았는데요.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 놀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근데 우리 집에서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어떻게? 어떻게? 바로 이거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재밌지 않아? 어, 너무 재밌어. 그러면 다음에는 각자 신나게 놀아볼래? 다 같이 멋지게 놀아보자. 다들 너무 멋져. 재미있고 신나고 집에서도 잘 놀 수 있네. 그럼 이번에 매력 박사 한번 해볼까? 해보자. 나는 끼어미. 나는 멋쟁이. 나는 까불이. 하나, 둘. 당신의 마음속에 저장. 다들 매력이 너무너무 넘쳐. 근데 코로나는 안 없어지네. 진짜 빨리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을 텐데. 그럼 어디 한번 외쳐서 코로나 좀 날려볼까? 내가 코로나라고 하면 다 같이 사라져라 라고 해줘. 그럼 간다. 코로나! 사라져라! 코로나는 언제 없어진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 재밌고 신나게 놀 수 있어. 그래.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이 신나게 놀아보자. 얼씨가 좋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가 실제로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브 페이지인데요. 저 유튜브 페이지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저 영상은 안 틀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가 실제로 저희가 업로드한 페이지인데요. 지난 일요일에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지금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조회수 777에 딱 777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좋아요도 32개 이렇게 받았습니다. 댓글도 45개까지 이렇게 반응들을 달아주신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PPT로 다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으로 저희는 또 틱톡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틱톡은 주로 15초가량의 짧은 영상을 다루고 있고 다른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사용한 전통 음악에 맞추어서 각자 개성 넘치는 아이디어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함께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이러한 이번 활동이 일상 속 물건을 중심으로 가락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전통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동영상 포맷들을 이용하여서 콘텐츠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전통 음악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레인보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